안녕하세요.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입니다. 오늘은 광교수공원 바로 앞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광교중흥 S클래스 경매 사건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335회입니다. 일단 1회 유찰되길 기다렸던 물건인데 1회 유찰되어 최저가는 15억 5,400만원입니다. 백구타입으로 층수도 좋고 호수뷰도 나올 수 있는 아파트라서 관심이 가는데요. 공급 면적 44평대로 나름 광교에서 가족 단위로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9일날 진행되는 경매 사건으로 감정가격 22억 대비 1회 유찰되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유찰이 아니라 30% 유찰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치적인 장점으로 살펴보면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일단 너무나도 유명한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올해 백구타입 같은 경우 23억에도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리모델링 여부는 판단해봐야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뷰가 나오는 동과 향 좋은 곳은 20억 이상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도 역시나 기존에 30평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40평대로 넘어갈 때 광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근처로 광교중앙역도 가깝고 학원가도 그리 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권리분석은 간단히 말해 낙찰을 받고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과정입니다. 해당 사건도 역시나 말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권 이하로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만 25억이 넘어갑니다만 낙찰자가 낙찰 금액 이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채권 금액이 상당한 것처럼 보여서 두려움이 들지만 관리비 100만원, 미납된 것 이외에 딱히 인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매도 진행하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사건은 24년 1월 19일까지 취하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소유자가 점유 중인데 명도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 18.5억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층수가 있으면 20억 이상의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임에는 분명하고 광교 또한 최근 거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래가 잘 되지도 않는 게 눈에도 보이고요. 약 10년도 전에 분양했을 때 5억 중반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광교에도 많거든요. 근데 10년차가 넘어가면서 매물이 쌓여있고 또 거래가 안 되는 분위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광교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격과 실제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서 지금 매물 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서 그렇겠지만서도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만 보면 일단 경매로 15억 최저가까지 떨어졌으니 한번 고민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경매로 나온 곳은 호수뷰 쪽 아파트이며 층수도 30층 이상으로 상당히 귀한 부동산 경매 사건처럼 보입니다. 네이버 매물상 매물들은 정말 많고 저층 위주이기도 하여 고려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경매로는 싸게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층수 있는 곳들은 선호도가 높은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여기는 층별로 호수별로 가격 차이가 많으니 잘 고민하시고 경매 입찰에 도전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